관계를 조치하는 게 무의 서바이벌리그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자전을 통해서 올라간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윤용태 선수가 올라가 있고 이제는 한 장의 티켓이 남아있습니다. 이 한 장의 티켓은 서바이벌리그 2라운드로 가는 티켓입니다. 먼저 1위에 올라간 윤용태 선수는 MSL 진출전에 경기를 펼치게 되고 거기서 이기게 된다면 바로 빠르게 MSL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패배를 하더라도 2라운드 경기는 치르게 됩니다. 이제 한 장의 티켓, 한 장의 티켓을 놓고 3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는데 먼저 패자전 주현준 선수와 김동현 선수의 경기를 갖겠습니다. 이 주현준, 김동현 선수, 이 두 명의 선수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패전에서 패배를 하면은 다음 시즌 예선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현준 선수, 테란드 진영수 선수를 맞아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 지금 패전으로 내려왔고요. 김동현 선수는 윤용태 선수에게 지고 지금 패전의 경기를 갖겠습니다. 주현준 선수와 김동현 선수, 이 두 선수가 패치 전쟁의 신백두대간인데요. 주현준과 김동현 선수 경기 시작전을 만나보니까 이 주현준 선수는 저그전 신백두대간에서 자신 있다라고 말했고 김동현 선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자신 있는 전쟁에서 자기가 하기 가장 편한 종족을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떨어지게 될지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전쟁이죠. 신백두대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두대간에서는 앞마당에 깨끗통이 없었죠. 하지만 신백두대간에서는 깨끗통이 2천짜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 넉넉히 아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저으로선 그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 자원 부족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다 심판력을 있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테라는 저그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죠. 그리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럭커의 특수 공격은 지상에서 언덕에 있는 공격을 언덕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뭐 실패율이 없어요. 하지만 그 머린들은 언덕에 있는 저울이라든지 럭커를 공격할 때 50%의 공격 그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는 좋은 위치를 먼저 확보하고 이 저울과 럭커를 때려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동현 선수는 지난 시즌에서 테란을 상대로 해서 저조한 승리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 경기 고인규 선수는 5월 20일에 만나서 아이폰차 승리를 거뒀고요. 이병민 패배, 이윤재 패배, 진영수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현준 선수는 저그전은 변은종 선수를 만나서 변은종 선수에게 패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명의 선수도 오늘 첫 경기가 되겠나요? 그래도 뭐 주현준 선수 이번 서바이벌 리그 예선에서 8강에서는 네. 프로토스를 이겼습니다만 4강에서는 안서결 선수를 이겼고요. 네. 그리고 결승에서 김준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아주 또 저그를 상대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주현준 선수도 김동현 선수를 맞아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주현준 선수 2대1로 지금 본선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테란의 상대로 해서 예선전에서 신일승 선수만 경기를 치르고 올라오게 됐죠. 경기 경험문에서는 주현준 선수가 상대 종족 경기율이 높습니다. 자, 오늘 4경기 주현준 선수 김동현 선수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연습이 끝나는 대로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구체 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 A조와 B조 경기를 들어보니까 이 B조 선수들 비조 선수들도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패자전 더욱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 패자전이 가장 또 치열한 모습이 보이죠. 네. 그리고 최종전까지 확실히 좀 선수들이 난전에 난전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예선까지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이런 그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지난번에 네. 경기도 그랬고요. 네, 한번 예선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올라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두 명에서 세 명의 선수까지 꺾어야지만 이 본선전에 합류할 수 있거든요. 주현준 선수, 김동현 선수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김동현 선수 테란저에서 뭐 물어보니까 김동현 선수 테란 상대로 해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현준 선수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를 진영수 선수 뭐 주현준 선수가 진영수 선수를 대비로 해서 같은 팀 내에서 연보선 선수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렇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는 것이 역시 최고죠.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김동현 선수는 아직 그 MBC 게임 내에서 방송 경기들 네. 아직 많은 편은 아니에요. 테란 상대로 현재까지는 아직 그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MBC의 김동현 선수가 경기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오늘 패자전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예선부터 다시 시작,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5경기에서 패치 또 전장의 롱기노스인데 오늘 처음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맵이에요. 과연 이 맵에서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진영수 선수와 주현준 선수 싸움에서는 먼저 진영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이 승자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 최종전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네 번째 패자전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병력과의 싸움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적의 입장에서도 높은 탭과 자세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앞마당의 그 가스 2톤이 떨어지기 전까지 추가 확장을 어떤 식으로 다 가져가느냐가 이번 랩에서의 관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그가 이 가스통이 생긴 대신 테란의 그 언덕 쪽에서 너커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건 없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은 상태예요. 예. 경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X에 소속된 어느 그 베테랑 저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마당 쪽에 가스가 생긴 것은 저그 입장에서는 확실히 뭐 좋은 거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마당에 가스가 2천밖에 없기 때문에 그 2천을 가지고 본진 가스, 본진과 본진 가스까지 합해서 가스로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언젠간 앞마당 쪽에 가스가 빨리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마당 쪽에 가스를 활용을 해서 테란과의 전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스가 포함된 확장 기지 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마당 쪽에 가스가 떨어지면 끝까지 아니냐라는 얘기를 의견을 또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부가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네. 김동현 선수 시작하자마자 드론 정찰을 통해서 보고 직접 보는 가운데 아는 분께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명수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뭐 앞마당 쪽에 가스가 생긴 것이 좋으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또 하는 선수도 있었고요. 네. 자, 앞마당 쪽 가스처리 김동현 선수. 이번에 오버로드보다 빨리 보기면서 드론을 보냈어요. 선수들마다 품평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원을 가져가면서도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선수는 뭐 넣고 한 10개의 하이브로 넘어가고 어떤 선수는 뭐 한 20개 넘어가고 뭐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그 시간대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잘하는 수밖에 없죠. 네. 드론한 뒤에 멋있게 컨트롤해주는 김동현 선수. 네,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맵에 특화된 그런 그 경기 전략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 하지만 맵에서 무리 없이 맵에 적응하면서 또 승률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 연습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스타일, 완성도 높게 만들어갖고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드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보고, 따라가는 준련준. 아마도 가져가는 것까지 파악을 했던 수가락수에서 지금 머리인데 계속 모으고 있는 주연이네요. 게스트 테스트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테스트 안 하고 계란 속에서 흰머린 끝까지 지켜보는 주연진.
네, 김동현 선수는 먼저 앞마당 쪽 가져가고 포인트 캡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흑장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만 흑머리는 조금 더 초반에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포론이 하나가 예비 형식으로 지어지기 전 타이밍에 나가서 오버로도 한지 혹은 상대방의 드론이어도 좀 잡아보겠다라는 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한번 뛰어봐서 해보고 저는 전혀 아니죠. 예, 저 애교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하고 하면 얼마나 지금 뒤쪽으로 빠져야지 7위까지 찾았습니다. 네, 송구쿠르는 때랑 같습니다. 지금 너무 그렇죠. 오버를 잡고 빠졌어야죠. 그렇죠. 오버로도 한참 때리고 있었고, 그거 때리고 빠졌으면은 못해도 몰살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현님이 커머드 센터 하고 있는 주현준. 초반에 나왔던 머린 다 잃었습니다. 네. 남아있는 기순 두기. 자, 그리고 위쪽에 해치가 하나 더 펼치고 있는 김동현. 머리에다를 잘못 세워본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 뛰면서 에그에서 눈이 나오나 돌리 나오나 계속해서 구슬을 하다가 손에다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뒤로 가본 것이 없는데 이거 손해를 봤네요. 자, 김동현 선수 입고 좀 살짝 한번 찔러본 뒤쪽으로 빼고요. 예, 시그니처리 체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주현중 선수가 초반에 약간 무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발리 경력을 좀 이뤄졌기 때문에 확실히 평소보다는 김동현 선수가 좀 더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원래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를 빨리 지었으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벌써 압박을 가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주현중 선수 경력을 입구쪽으로 보내고 있고 지금 완성된 커맨드 센터를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예, 핵마린즈를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많이 이뤄주는 이런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주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압박을 가야 되는 타이밍도 좀 늦고 앞마당 확장 자체도 그다지 빠를 수가 없는 그런 약간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주현준 선수 정찰을 위해서 SD 보내지만 펑크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요. 타이어 테스트 가고 있는 김동현 선수 사진을 보니 위쪽에 확실히 옆에 펼쳤습니다. 네. 타이어요. 아무래도 주현준 현재 나온 머리부와 그리고 매직 두기 비슷한 상태에서 머린들을 내보내는 심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가네요. 일단 앞마당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다른 테크 건물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차라리 압박을 나오면서 뭔가 확장 수비에 충동을 생각할 상황이다라는 상황 자체도 읽었고요. 네, 병력 밀고 올라가는 주현준 선수, 김동현 선수는 알아차리고 지금 방어선에 갇혀놓고 있죠. 네, 힘들어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조이슨 스파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 앞쪽에다가 앞선 라인에다가 히드라를 보여주고 결국은 시간을 약간 좀 소비한 다음에 뮤탈리스로 본진이라든가 앞마당을 덮치겠다라는 뜻을 봤습니다. 피해는 네. 좀 탄수도 못 봤으면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피해 구속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어떤 유닛이 주력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바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병력이 나오죠. 네. 만약에 저 스파이어가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은 굳이 이 정도의 머리들이 덮여 있을 일이 없어. 네. 모두 그냥 숙성해야죠. 네. 자, 병력은 센터 쪽 소재 병력이 있고요. 왼쪽에 휙휙 던져보고 어느 쪽에서 그 몰래 러커가 다른 쪽에서 전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머리는 지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못했어요. 좀 미탈스다 확신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주현준 선수 지금 병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전신적으로 아주 바깥쪽에 멀리 나가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에 선택했던 공격 선택 자체가 그다지 공포가 없었기 때문에 머린들 잡아내는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뮤탈스를 계속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두 번째 개소 확장기지를 확보할 때까지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두 번째 확장기지 쪽에다가 해처리를 치고 러커 변태하고 그 다음에 저버닝 뮤탈스 러커 이렇게 병력 구성이 되죠.
자, 본진 쪽으로 가는데 본진 쪽은 현재 전세에 좀 뛰어졌고요. 하나 좀 부족하죠? 자, 아, 본진 정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안마당 쪽에 SC를 많이 잡았었고 잡기 전부터 그리 많은 숫자의 SC부위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예. 이 타격이 너무 큰데요? 오는데요. 빠지는 김동현이에요. 자, 계속해서 전제공격하면서 점점 묶어두고 있는 김동현. 종합 RCCV를 한 한부대가량은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진 안에서 잡었기 정도를 지금 잡았고요. 김동현 선수 좀 충분하게 생산을 했고 이제는 러커 개발만 완료하게 되면 확실히 공격 타이밍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전제공격 들어가요. 안 잡혀요. 두 번째가 돼요. 러커가 나오는 입장이고요. 아, 지금은 뭐 미사일이 휘발 맞고 나갈래도 얼마나 되려왔어요. 너무 덥습니다. 예. 일단은 저 뮤타리스크는 확실히 상대방의 시간을 끌어주는데 주력하는 유닛인데 보수적으로 SCV까지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시간 충분하게 끌었고 그런 충분히 생산을 했고 김동현 선수의 정원인과 러커들이 좋은 언덕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버티고 있으면 지난 영역으로 나가기가 정말 힘들죠. 자, 그러면서 김동현 선수 러커 체제 갔고요. 야, 여기 가운데 보세요. 네, 가운데 누군가라는 분명히 김동현 선수가 그만큼 자신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빠지는 김동현 하자 피해가 좀 컸죠? 그렇습니다. 아, 우측에 있었던 머리 몇 개 정도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싸웠었는데 네. 밑쪽에 있었던 머리들은 제 역할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활성화 시켜놓은 김동현. 네, 김동현 선수도 이제쯤은 그런 생산보다는 확실히 이제 유닛 생산 쪽에 주력을 하면서 아, 상대방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돼서 나오는 테란 병력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아주 공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유닛 생산을 주력해야 돼요. 자, 새롭게 늘리고 있는 김현준 선수 베스트 체제까지 갖추기 직전. 네. 그리고 가는 김동현이고요. 네. 여기저기 흔드는 플레이를 이 타이밍 쯤에는 김현준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상대방의 그 입구 쪽을 강하게 봉쇄하면서 흔드는 공격을 전략하지 못하도록 그 뛰어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김동현 선수는 네, 전제 공격 한번 들어갔다 빼놓고 네. 길목에다가 러커를 보로해놓고 나온 거는 네. 탱키고 있는 김동현 한 러커를 해놨죠. 자, 탱크 메이지 언덕 나서겠는데요. 네, 그때는 지점이었고 네.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의 본진까지 가는 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디파로가 나왔을 때 소수 병력으로 견제하기가 딱 좋은 맵이 바로 이 팀 잡기대장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예. 자, 러커주기. 예. 얼른 전지를 서둘러서 11 쪽으로 타겟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은 드랍킥을 활용을 해서 본진을 흔드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김현준 선수가 해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플레이 잘 합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길목길목 좁은 길목 그 다음에 높은 언덕 이런 쪽에 러커를 꾸준하게 대치를 하면서 상대방의 유닛을 갉아먹게 되면은 뭐 이 상황 예, 시간 이대로 지나면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이쪽에서 러커 그리고 저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 자 김현준 실제로 왔다 잠시 머물고요. 네. 저병력이, 저 차란의 한방 병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은, 어떤 그 뒤돌아가는 공격이든지 분명히 통합니다. 뭐, 예를 들어, 드라큐라든가 이런 병력들이요. 자, 이렇게 밀고 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뒤쪽에서 지금 러커가, 한 10개간에, 미쳤어요. 자, 뒤쪽 방어라인. 자, 주현준 선수는 조심조심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급해가지고 그러면 하고 있죠. 자, 주현준 선수는 마운트 스캔 타고 있거든요. 배틀 앞세우고요. 터지. 예. 진짜 조심조심하게, 예, 안전하게 잘 가네요. 와, 저, 김동현 선수 급할 건 없다 이거예요. 아, 급하려면 마운트 스캔 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참고 있는 김동현 선수. 내려가는 주현준. 자, 뒤쪽에서 뮤타리스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그렇죠. 이건 김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빈빈대다가 네. 지금 가디언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시간을 끌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지금 벌써 앞마당입니다. 앞마당까지 지금 다 온 상태인데 네. 가디언은 쓰려면 본인 쪽 그 앞마당 쪽에 와서 네. 전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지금 김동현 선수의 앞마당까지 왔고요.
지금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늦는 모습이죠. 자,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달려갔고요. 좋아요. 뒤쪽에서 한 번에 안 뜨네요. 뒤쪽에서 탱크 한 번에. 이 병력들이 왜 옮겨가면서 병력이 합쳐져야죠 지금. 네, 진동을 보고 어쨌든 한 방면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병력을 완벽하게 밀어냈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한 번 더 뭉쳐졌기 때문에 또 의외로 병력들이 지금 오래 살아남는 그런 형국이고요. 아, 근데 그런데 그러고요. 자, 개수를 넘기세요. 아, 야, 펜트되고 너무나 뛰어오셨어. 못했던 겨울이 나무래. 아, 그리고 라디오 뒤쪽으로 빠져나온 병력은 따라가는 스쿼드. 야, 또 잡겠는데요. 네. 뭔지. 지금 가디언을 얼른 걷어내야 되는 그런 뭐 배틀이고 또 에이스도 생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 확실히 되게 힘들어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아, 죽었네요. 어쨌든 지현준 선수가 조심조심 팔을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김동현 선수가 허용을 하고 네, 가디언으로 만약에 그 병력을 걷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다시 침착하게 뭐 상당해서 어쨌든 그 병력으로 막아낸 것이 결국 시간을 끌는데 결국 성공을 했네요. 멋있죠. 안마다 좋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 레이스로 막아낸 지현준. 원치를 밀어버렸다면 좀 더 쉽게 밀 수 있었겠지만 상대의 주 병력을 그냥 무지한 채 기관으로 공격하기에는 주인공이 약간 좀 무서웠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바뀌었는데, 이거 좀 많이 아깝겠습니다, 기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종현 선수는 또 하나의 확장기지 가리갈 채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 김종현 선수는 입구 쪽까지, 압박을 받았었는데 뚫고 나왔지? 디파일러까지 나왔어요? 근데 주력 디파일러가,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디파일러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주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을 받아가면서 버티는 게 진짜 단거거든요. 네. 좀 센터 쪽에 가까운 위치에서 다리를 받아놓고 상대방의 디파일러 끊어먹으면서 후방으로부터 툭툭 치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정면으로 그냥 콩팍이 힘싸움했다가는 그 디파일러에게 목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도 쓰려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다양하고 복잡한 길 때문에 디파일러가 어느 길을 통해 놓을지 그것이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단 앞마당 쪽에서만 다운시스템 하고 있는 단순하게 다운만 시스템하고 있는 이 주현준 선수로서 한 길을 지켜요. 중국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배틀 숫자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디파일러가 센터 쪽에서 더 디파일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걸어내기가 좀 힘들었겠네요. 자, 이제 공격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 잘 제거하고 탱크다. 아, 탱크를 잡아내 들어가요. 네. 아, 본인 진짜로 벌써 이거는. 야, 여기까지 아까워야지. 대단히 힘들고요. 자, 국산에게 김동현 선수 멋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다시 잡아가죠. 아련한 것이야.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요. 네. 근데 이게. 야, 이게 거의 다 잡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네. 자, 그리고, 대박이다. 이건 나의, 저글링. 저글링 해도 잘해요. 저글링 뛰어갔을 뿐인데. 같이 속사했어요. 저글링이 이렇게 또 팁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러커 숫자 변화에 디파일러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또 강력한 공격을 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병력이 조합이 안 되네요. 만나다니 계속 가정에 당했기 때문에. 김종현 선수 계속 저글링을 보내고 있어요. 김종현 선수는 계속 압박되고 있는 김종현. 아니 저글링에는 이런 일이 아깝죠. 김종현 선수 지현준 선수를 제압을 하고 계속 저글링을 하고 있는 김종현 선수는 신경질을 좋아하는데 스탠을 놓고 댓글을 사시겠습니다. 그럼 일단 스탠을 50% 해주시라. 서로 장군멍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은
김동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로 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커로 상대방의 병력들 줄여놓고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 이제 빠른 그 태클을 선보인 다음에 가디언을 선택을 했는데 가디언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테라의 병력이 적의 앞마당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현준 선수의 병력들이 조금 더 오래 버티면서 상대방의 러커를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앞마당 포격하는데 또 성공을 거뒀다면은 주현준 선수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진영 선수 김동현 선수는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진출을 허용한 이후에 병력을 최대한 모아서 양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또 덮치는 바람에 주현준 선수의 한방 병력을 괴멸시켰고 또 그 타이밍에 가디언의 성과를 봤기 때문에 또 거기서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주현준 선수가 김동현 선수의 앞마당까지 공격을 갔을 때 너무 멀리 왔어요. 네. 네, 멀리 오는 동안 테라는 중간에 병력들이 막 끊길까봐 혹은 빈집투를 당할까봐 이 추가 병력들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예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 사이에 김동현 선수 시간 많이 확보해주면서 이 가디언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적이나 러커 이 앞마당 쪽과 본인 쪽에서 뽑아놓으면서 또 11 쪽에서 뽑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이 머린들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탱크를 갑자기 확 달려들면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기 때문에 이 테라는 그 주 병력들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 탱크들을 머린들이 후위해지지 못했던 것이 이번 패배의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의 그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4경기 패자전 김동현 선수가 주현준 선수를 제압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경기 최종전이죠. 진영수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